안녕하세요, 캐디디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나이트헌터 FMA샷이 촬영이죠. 이 나이트헌터를 가지고 재미난 작업을 해볼까 해요. 일단 구성품을 보시면 뭐 노멀 타이어 그리고 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리고 샷시 3.5:1 기어랑 이제 제일 중요한 카울, 그리고 A파츠랑 이제 스티커. 스티커는 창문만 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나이트헌터로 뭘 만들 거냐 하면은 예전에 제가 작업을 한번 했었어요. 바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아직 질주하고 있는 그 사이버 포뮬러의 아스라다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전에는 영상을 찍고 한 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과정을 보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 사이버 포뮬러 TV판이죠. 우리가 아마 KBS였나 어디였을까요? 아마 저는 어렴풋이 KBS 방송국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영광의 레이서라는 국내판 제목으로 첫 TV 방영을 했죠. 그때 이제 주인공 카자미 하야토가 처음으로 이제 타게 되는 아스라다가 바로 그 바퀴 4개짜리의 아스라다 GSX 버전이죠. 그 차가 이제 TV판 엔딩에 가까울수록 열심히 달리다가 슈퍼 아스라다를 물려받게 되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나이트헌터 바디가 타미야 미니카 중에서 아스라다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먼저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검정색을 살려줄 부분을 먼저 덮을게요. 지금 여기 모서리 같은 부분 칼질하실 때는 항상 강조 드리듯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손도 다치고 바디도 다치고 일타쌍피에 위험이 있는 칼질이기 때문에 천천히, 그리고 항상 칼 잡을 때 조심해서 잡으시고요. 대충 요 정도 라인으로 이렇게 그어 볼게요. 살살 그어서 이렇게 제거를 하고, 이 문지를 때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꾹꾹 잘 눌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양쪽 다 똑같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기 앞부분만 흰색으로 이렇게 칠해 줄게요. 이 부분은 이따가 저기 레이싱 블루로 파란색으로 칠해야 돼서 흰색을 먼저 까는 거예요. 다음은 요 바디 부분에서 빨간색 포인트 들어갈 부분만 미리 메탈릭 골드로 칠해 줄게요. 요 메탈릭 골드의 따뜻한 그 광택이 클리어 레드를 통해서 뿜어져 나올 때 굉장히 그 반짝반짝하고 따뜻한 그 빨간색을 잘 표현해 주거든요. 네, 이제 빨간색 이제 칠하고 1차 건조, 다시 클리어 레드로 이제 색상을 좀 더 진하게 칠해 주고요. 그리고 꼼꼼하게 이제 충분히 다시 건조시킬게요. 네, 이제 빨간색 포인트를 줄 부분을 마스킹을 해 볼게요. 아스라다 GSX는 여기 양쪽 끝에 빨간색 이렇게 포인트가 있거든요. 물론 다른 부분에도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스티커를 제가 디자인해서 붙일 거라서 여기만 마스킹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나이트헌터 바디 사출 그 모서리 따라서 꾹꾹 눌러가지고 그냥 그 라인 따라서 이렇게 칼질 해주시면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걱정인 게 반대편에도 이거를 최대한 똑같이 잘라내야 되거든요. 이게 매번 제가 감으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아 이게 솔직히 대칭을 정확하게 만들 자신은 없어요. 네, 이제 마스킹 테이프 나머지 여백 부분 제거해 주고요. 면봉으로 또 꾹꾹 눌러가지고 도색할 때 번지지 않도록 최대한 꼼꼼하게 마스킹을 이렇게 양쪽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네, 아까 헤드라이트 앞파츠에다가 흰색 뿌려놓은 거에 이제 레이싱 블루로 파란색으로 바꿔줄게요. 한 번에 과하게 뿌리지 마시고 얇게 뿌리고 건조하고 반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빨간색 마스킹한 그 바디에다가 나머지 여백에 전부 베이스 화이트 흰색으로 뿌려줄게요. 제가 베이스 화이트를 밑색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베이스 화이트가 이 차폐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밑에 뭐 검정색, 뭐 빨간색, 무슨 색이 깔려 있어도 다시 그거를 흰색으로 금방 덮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깨끗한 흰색이 밑색에 깔리니까 그 위에 다시 다른 유채색이 올라갈 수 있게 좋은 바탕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자, 이제 깨끗하게 흰색으로 덮은 바디에다가 이제 레이싱 블루, 네, 파란색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그 파란색이 남아야 될 부분 위주로 칠해주시고 뭐 지붕이나 본네트 중앙은 그냥 대충 연하게 남겨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자, 이제 레이싱 블루 도색까지 끝내고 마지막 파란색 포인트 부분 마스킹 작업 들어갈게요. 자, 여기도 모서리 부분 칼 지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살살 작업해 주시고요. 여기 옆 라인에서 아까 빨간색 포인트 만든 부분이랑 이어지게끔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포인트 부분을 이렇게 앞부분 헤드라이트 있는 곳까지 연결해서 칼질 해줍니다. 이번에는 뒤쪽에 파란색 포인트 부분 마스킹 작업. 양쪽 다 이렇게 최대한 대칭이 되게끔 칼질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필요없는 부분 벗겨내 주시면 뒷부분은 요런 모양, 그리고 여기 꼬리 쪽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까지 여기도 모서리 부분 칼질이라서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여기도 요정도 모양으로 마스킹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베이스 화이트로 모든 여백을 흰색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역시 차폐력이 좋아가지고 금방 흰색으로 이렇게 덮어주죠. 네, 마지막 건조도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드디어 마스킹을 벗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마스킹을 벗겼네요. 약간 이렇게 경계면 깔끔하지 못한 부분은 이렇게 살살 긁어서 네, 다듬어 주시고요. 뭐 색깔 여러 번 칠한 것 치고는 나쁘진 않네요. 네, 이제 부품 모두 결합해 주시고 네, 파란색 깨끗하게 나왔네요. 자, 이제 제가 직접 디자인한 이 아스라다 GSX 라벨. 자, 라벨 작업은 지루하니까 생략할게요. 네,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화려하네요. 근데 요거는 제가 TS13 클리어 마감재를 뿌리다가 좀 도료가 녹아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얘는 제쳐두고 다시 깨끗하게 한 대를 더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 차는 사실 제가 투스타님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한 대 더 준비하게 되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드릴 일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여기 망친 차는 제가 조만간 세팅을 해서 굴릴 거고요. 요거는 잘 포장해서 저희 투스타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